도로에서 연두색 번호판 차량을 종종 보게 되는데 대부분 고가의 법인 차량입니다. 사용자 중에는 번호판 색이 너무 튀어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가 동원된다는 점입니다. 어떤 내용인지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비싼 외제차를 법인으로 등록해 사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올해부터 부착하기 시작한 연두색 번호판.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이 대상인데 사용자들은 불만입니다. 튀는 색상 때문입니다. 규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통과시킨 거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해하셨거든요. 이렇다 보니 일반 번호판을 다는 꼼수가 횡행합니다. 신고제로 이루어지는 자동차 등록의 허점을 노려 차량 가격을 8천만 원 이하로 판매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겁니다. 실제로 한 법인이 신고한 BMW 차량의 판매가는 약 2억 5천만 원이지만 신고 금액은 5,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2,200여만 원을 덜 낸 셈입니다. 개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이후 법인 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. 차량 가격을 8천만 원 아래로 신고한 법인 차량은 6,290대. 이 중 상당수가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연두색 번호판이라는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차량 등록 시스템을 고쳐야 됩니다.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세당국과 탈세 등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김창섭입니다.